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준비한 탑10 경품은 이 양쪽에 보이시는 어마무시한 경품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이제 일반 기계사 실기 1회차 합격 수기 이벤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작업실이 바뀌었죠. 야, 작업실 이전하고 이제 처음 하는 이제 합격 수기 이벤트네요. 예, 여러분, 이번에도 아주 풍성하게 전보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합격 수기 이벤트는 정규 강사 학생분들은 저희가 100% 그리고 무료 강사 학생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저희 경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거의 전보다 무료 강사 학생분들도 합격 수기를 적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지급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작성을 해주신 분, 저희가 탑10한테는 아주 비싼 경품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준비한 탑10 경품은 이 양쪽에 보이시는 어마무시한 경품들입니다. 이 경품들은 여러분 저희 협찬업체에서 전부 다 협찬해주신 제품이고, 제가 리뷰만 찍고 바로 다시 포장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학생분들에게 경품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맨날 여러분 이제 리뷰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탑10 경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합격 수기를 작성해주신 저런 100% 전부 다 지급을 해드리는 경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경품은 여러분 총 3가지 종류고요. 이 3개 중에서 택길 한 개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경품은 몬스터 기어 스웩 3050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두 번째 경품은 다을용 무서운 마우스입니다. 세 번째 경품은 쿠거 아레나 장패드입니다. 자, 우선 이 3개의 경품 전부 다 저희 협찬업체 제품이고요. 저희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희 자격증의 모든 것 DC에 판매가보다는 조금 더 싸게 제공을 해주세요. 우선 이 3개의 경품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이 스웩 3050 마우스는 여러분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능도 있고 RGB도 들어오는 아주 예쁜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 스웩 3050 게이밍 마우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을요 이제 몽키아 라이언 무서운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말 그대로 무서운 마우스예요. 그래서 클릭할 때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선이기 때문에 노트북이랑 사용하기 엄청나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도서관이나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무서운 마우스를 좀 더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이 쿠거 아레나 장패드는 제가 이제 리뷰할 때 엄청나게 극찬했었죠. 진짜 좋은 장패드입니다. 게이밍 장패드이기 때문에 두께가 아주 두꺼운 편이고 방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패드에 물이나 커피를 쏟아도 여러분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미 DC님 리뷰를 보고 좋은 마우스나 좋은 키보드를 사버렸다 그런 학생분들이 선택하시면 정말 좋은 게이밍 장패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세 개의 경품 중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개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와 저희 카페 이 두 곳에 합격한 이미지가 첨부된 합격 수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곳 다 여러분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홈페이지에 먼저 작성을 하신 후 그걸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카페에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작성하실 때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서 정규 수강생인지 무료 수강생인지 꼭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합격 수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합격 수기를 작성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경품 신청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주소랑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경품을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보내드리겠죠. 한 번씩 합격 수기만 작성하고 경품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주소랑 받고 싶은 경품을 안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꼭 합격 수기를 작성하시고 홈페이지 경품 신청 게시판에 주소, 성함, 전화번호, 받고 싶은 경품 이 네 가지를 적으신 다음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러분 전부 다 통일성 있게 이제 일반 기계기사 1회차 합격수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목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죠 여러분, 뭐 DC장 아니면 뭐 갓 DC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제목 뒤쪽에 조금 더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탑10 경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 경품은 리줌 RS G1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제가 리줌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이제 국민 그립감의 RGB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부위경품은 다을류 EM930 마우스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 제가 다을류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아주 신기한 마우스예요. 마우스 클릭 방식이 일반 마우스랑 달리 요 중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안 아픈 마우스고 설계용으로 아주 좋은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인경품은 스카이 디지털 메카닉 G90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제가 스카이 디지털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대칭형 그립감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센서는 최고의 센서 PMW3360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게이밍 마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위는 레이저 일렉트라 게이밍 대세입니다. 아, 이 제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게이밍 브랜드의 최고모 레이저 제품입니다. 그래서 헤드셋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이 제품 쓰고 여러분 뭐 배틀 그라운드도 한판 해보시길 바래요. 6위는 RK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가 RGB 효과가 정말 화려하고 좋은 키보드입니다. 5위는 XPG 게이밍 마우스와 RGB 패드 세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XPG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남자들의 로망인 그 RGB 패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게이밍 마우스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경품으로 받으시는 분은 패드랑 마우스 두 개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는 XPG K20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들은 제가 XPG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카일 청축이 들어가 있는 이제 LED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3위는 몬스터 기어 닌자 87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몬스터 기어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축으로 이제 축교환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현재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제가 띠를 경품이 이런 식으로 흰색깔 닌자 키캡이 전부 다 끼워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위는 레이저 맘바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자, 그럼 이 제품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바로 레이저 무선 게이밍 마우스예요. 1위는 갤럭시 제노바 펄사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갤럭시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제가 리뷰를 할 때 그 아주 극찬을 했던 제품 중에 한 개죠. 엄청나게 하이엔드급 기계식 키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탑10 경품 소개까지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합격자 발표 여러분 일주일간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일주일 내 합격 수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합격한 학생분들이 좀 더 합격한 기쁨을 누리고자 제가 빨리 경품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딱 일주일간만 진행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탑10 경품에 100% 지급되는 경품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80명,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협력업체에서 일괄 배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합격 수기는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10만 구독자를 찍었죠. 그래서 여러분 실버 버튼이 왔어요. 왔어. 실버 버튼이 왔는데 사무실에 있네요. 그래서 실버 버튼이라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이벤트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올해 무려 상을 3개나 받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교육 부분 소비자 만족도 1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부분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 1위를 또 했어요. 세 번째는 코리아 탑 어워드에서 교육 부분에서 저희가 또 1위로 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학생분들 때문에 아주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분들에게 이제 보답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벤트와 퀄리티 높은 이제 교육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제 저희 무료 강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퀄리티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유튜브 이제 영상 편집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최신에 올라온 모든 강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부 다 자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강의를 보시기에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퀄리티 좋은 리뷰 영상과 강의 영상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벤트와 더 좋은 강의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실을 이전해도 뭐 경품 택배 싸는 건 똑같구만. 야, 혼자서 또 10개를 다 싸야 되다니. 야, 이제 뭐 우체국 VIP가 아니라 이제 VVIP로 진급할 땐가? 야, 이걸 또 은세월이 다 쓰냐 또. 아이고.